보수에 맞춰서 일하지 말고 나를 발전시켜서 보수가 나를 따라오게 해라 라는 내용이야. 많은 사람들은 너무 집중한다. 포커스는 on이랑 짝꿍이지. 그리고 동명사의 현재 분사가 아니야. 뭐 증가시키는 그들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동명사니까 이거 뒤에 목적어니까 을을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의 보상, 보수, 월급 말하는 거지. 그들의 월급을 증가시키는데 월급을 증가시키는 것을 너무 집중을 해. 그리고 fall prey to, prey는 원래 먹이잖아. 먹이에 빠진다 뭐야? 포로가 되다 이거지. 포로가 된다. 태도의 포로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태도의 포로가 된다. 어떻게 말하는지 보자. 나의 고용주 사장은 돈을 주지 않고 있어. 나에게 충분히. 그래서 나는 일안 할래. 더 이상 그를 위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태도의 포로가 된다. 지금 안 좋은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럼 이거 안 좋은 거래. 포로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may feel 느낄지도 몰라. 갇힌. 이게 형용사로 봐도 되고 수동의 의미. 스틱의 과거 분사로 봐도 돼. 왜 별표 쳤냐면 뭐 현재 분사 스티킹 이렇게 오면 안 된다 이 말이야. PP 형태. 동사의 PP 형태 또는 stuck, 갇힌 형용사. 어쨌든 다른 사람들은 느낄지도 몰라. 갇혀 있다고 느낄지도 몰라. 똑같은 직업에. 해마다. Year after year. 해마다. 야, 그러면은 지금 문제점이 발생했으면 얘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하지만 never이야, never. never 만들지 않는다. 개인적인 헌신을 하지 않는다. 개인적인 헌신을 하지 않는다. 안 한대. 배우기 위해서 더 많이. 자, 해마다 이게 이 직업에 갇혀 있으면 어떻게 돼 있어? 막 열심히 일하고 배우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버리야. 개인적인 헌신을 절대 하지 않는다. 배우기 위해 더 많이. 그들의 직업에 대해서. And therefore 그리고 and therefore 있는데 뭐 그리고 그러므로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데 그냥 그리고라고 하면 돼. 그리고 배우기 위해서 더 많이 배우기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그리고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능력을 serve. Serve는 뜻이 되게 많잖아? 여기서는 이제 일하다. Serve가 일하다의 뜻으로 쓰이고, 뒤에 목적어 오면은, 뭐, 그들의 고용주를 일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 일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그래서 그들의 가치를 위해, 그들의 고용주를 위해, 일할 그들의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이 배우기 위해서 헌신을 안 한다 이 말이지. 다시 한번. 어디야? 다른 사람들은 갇힌 것을 느낄지도 몰라. 그들의 똑같은 직업에 해마다. 하지만 절대로 개인적인 노력을 안 해, 헌신을 안해 이거지. 더 많이 배우기 위해 그들의 직업에 대해 그리고 증가시키기 위해 그들의 능력을 고용주를 위해 그들의 가치를 위해 일할. 그리고 in fact 사실 in order to 하면 부사의 목적이지. 뭐뭐 하기 위해. So as to랑 바꿔 쓸수 있지. 그래서 증가시키기 위해. 사실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거네. 우리의 보상을 우리의 보수를 즉 우리의 돈 월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은 여기까지 문제점이잖아. 해결책을 제시하고 얘 주장이네. 필자 주장이네. 필자 주장 뭐라고 말하냐면은 개발해야 된다. 발전시켜야 된다. 창의적인 방법을 증가시킬 여러분의 여기서 서비스는 업무를 증가시킬 창의적인 방법을 개발을 해야 된다. 그리고 in doing so 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명령문 set in motion 하면은 시작하다. 시작해라. 긍정적인 부메랑 효과. 이 글의 부메랑 효과 딱 보면 느낌 오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 너한테 다시 돌아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동명사 보상을 증가시키는 것에 긍정적인 부메랑 효과를 시작해라. 근데 to yourself래. 여러분 자신에게 돌아오는 보상을 증가시키는 것에 긍정적인 부메랑 효과를 시작해라.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거잖아. 근데 주격 관계 대명사니까 이런 원리, 이런 원칙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이라는 것은 그랜드 웅장한 모험이다. 커다란 모험이다. 이러한 독특한 소라면 여기서 영혼이 아니라 사람으로 해석을 하면 돼. 그래서 이런 독특한 사람들은 집중을 한다. 서비스, 업무, 사이드는 쪽이잖아. 양 이쪽 저쪽 할때 쪽. 뭐 편이라는 뜻도 있고 많지만 여기서는 업무 쪽에. 그래서 이러한 독특한 사람들이 집중한다.
업무 쪽에 집중한다. 그러면 우수한, 더 큰 보상이 뒤따른다, 결국.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열심히 하면은 보상이 뒤따른다, 결국. In proportion to 하면은 뭐뭐에 비례해서, 그들의 업무에 비례해서 돈이 저절로 따라온다 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알지? 만약에 내가 만약에 5를 벌어, 월급이 5야 그럼 5만큼만 일을 해. 나는 이게 아니라 내 능력을 5라는 능력이 5까지 있으면은 5까지 능력을 높여. 그럼 나중에 돈을 이렇게 따라온다.